친구들 안녕! 캐리앤플레이 꼬마 케빈! 오늘은 클래시 로얄 클랜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게임 출발! 케빈하고 놀고 싶은 사람 저요! 케빈, 케빈, 나 니냐 케빈, 케빈과 함께 놀자. 우선 클랜을 만들려면 레벨 3이 넘어가야 해요. 꼬마 케빈은 레벨 3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일단 클랜에 캐리 앤 플레이 클랜이 있는지 검색을 해볼게요. 캐리 앤 플레이. 다행히 클랜이 없어요, 친구들. 그러면 케빈도 검색해볼게요. 케빈 클랜은 많아요. 어? 케빈과 친구들이라는 클랜이 눈에 가네요. 우리 채널 시청자인가 봐요. 어? 꼬마 케빈도 검색해볼까? 꼬마 케빈은 없네요. 이제 클랜을 생성할게요. 캐리 앤 플레이! 배지는 어떤 걸 하지? 해골 모양도 있고 갈 모양도 있고 국기 모양도 있어요. 뭐였지? 너무 많은데? 갈 모양! 이거였지? 하하! 파란색 갈 모양! 그럼 설명을 한번 작성해볼까요? 뭐라고 했지? 안녕하세요, 캐리 앤 플레이. 오타났다. 다시. 캐리 앤 플레이 꼬마 케빈 이에요. 클래시 로얄 클랜 많이 가입해 주세요! 느낌표도 또. 트로피 조건은 모든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게 0으로 해놓고 0! 지역은 전 세계! 그럼 클랜 생성! 와! 클랜이 생성됐어요! 완전 신기한데요? 그럼 클랜 기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친구 목록에 저번에 같이 했던 촬영 친구에게 클랜 가입 신청서를 보낼게요. 초대를 보냈고 촬영 친구가 클랜에 가입했어요. 그럼 왼쪽에 카드 요청은 뭐죠? 한번 볼까요? 이 기능은 클랜원들끼리 카드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완전 유용한데요? 그럼 어떤 걸 요청할까요? 호그라이더 카드가 19장이 있어요. 그럼 한 장을 요청받으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촬영 친구가 호그라이더를 지원해줬어요. 그럼 호그라이더를 업그레이드. 됐다! 우와, 이 기능 완전 좋은데요? 그리고 클랜원들끼리 채팅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완전 좋은데요? 그럼 클랜원인 촬영 친구와 반사경 친선전을 한번 해볼게요. 게임 시작! 그러면 나는 처음에 스파키 출동! 촬영 친구도 스파키네요. 그렇다면 고블린 갱도 같이 소환해서 스파키를 막아! 다시 한번 촬영 친구가 스파키를 꺼냈어요. 얼음 골렘으로 막아주려고 했지만 범위가 넓어서 타워에 데미지가 들어갔어요. 오른쪽을 막았는데 이번엔 왼쪽으로 촬영 친구가 공격이 들어와요.
차량 친구 잘하는데요? 아, 질 것 같은데. 아, 오른쪽 타워로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 제발. 스파키도 꺼내고. 아. 먹어라! 아하, 아하. 그래도 가까스로 지켰고. 저랑 친구가 왼쪽에 다시 한번 스파키를 꺼냈어요. 안 되는데. 30초 남았는데. 와, 오른쪽 타워를 파괴했어요. 좋은데요, 친구들. 그럼 가운데까지 공격! 공격! 차량 친구가 가운데 타워 수비를 안 해서 이겼어요, 친구들. 완전 역전승인데요. 여기 시청 버튼이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 우와! 친구들, 시청 버튼을 눌렀더니 방금 전에 차량 친구랑 같이 했던 게임 장면이 나왔어요. 아, 이게 전에 했던 게임을 리플레이로 화면을 돌려볼 수 있는 기능인가 봐요. 하, 이 기능은 리플레이를 보면서 경기에서 졌을 때 왜 졌는지 볼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플랜을 만들었더니 신기한 게 참 많네요, 친구들. 예! 친구들, 오늘은 꼬마 케빈이 클래시 로얄 클랜 만들기를 해봤어요. 친구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